종교 문제로 다투다 20대 딸을 숨지게 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화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에서 종교 문제로 딸 25살 구모 씨를 설득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 씨의 부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딸이 소리를 지르자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을 막는 과정에서 딸이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.